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새로 받으셨죠, 그죠? 요게 이제 그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책에, 공시지가가 잘 책을 쓰셨는데, 이게 딱 한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드리고 하고요. 이제 오늘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감정평가를 마치고, 일단은 제 아이디어는 오전 강의에 그 계산문제 특강을 하죠. 계산문제. 그래서 제가 염전 제가 계산 문제 특강은 제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업 때 계산 문제를 그 중요한 것만 해서 빨리 푸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해서 다음 주 책을 그냥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오늘은 이제 감정평가 파트는 어차피 계산 문제를 다할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빼고 계산을 가는데 계산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음 주에 계산기 갖고 오세요. 계산기. 그래서 계산기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빨리 푸는 거, 이렇게. 빨리 풀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좀 야매 있죠, 야매. 야매로 해서 막풀수 있게끔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의 계산 문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전 강의 교수님이 이제 오후에 특강을 하시잖아요. 제가 못하니까, 그걸 좀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꼭 오셔야 돼요. 계산기 가지고. 계산기 안 갖고 오면 여기 입장을 안 시켜요. 그죠? 안 시키고, 계산기는, 그 공학 계산기를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공학 계산기 카시오 거 말고 다른 거 일반 계산기를 갖고 오세요. 일반. 그래서 공학 계산기를 못 갖고 들어가요. 그죠? 근데 감정평가는 공학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계산은 공학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면은 빨리 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일반 계산기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계산기 갖고 오셔서 꼭그 일단 계산기 두들기는 뭘까 이런 것들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계산 특강을 이제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죠? 근데 감정평가는 계산을 오늘 거의 뭐 마무리해서 다 끝냅니다. 계산을. 그래서 가니까 저번 주 프린트는 다 갖고 오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가면은 페이지로는 교재 522페이지입니다. 522. 522 가시면은 그 여러분들 적산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냥 전협반분들은 까놓고 얘기하면 그 적산법의 의의하고 밑에 박스 산식 있죠. 거기까지만 시험지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다른 것도 하긴 하겠지만은 이제는 한 15년 전서부터 끊겼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아예 의의하고 그 산식만 암기하세요. 산식만. 그래서 가긴 가지만 그 의의하고 산식만 가져서 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강의를 해서 뭐 거기 나와 있는 필요 적용비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굳게 없는 그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의하고 산식이다. 요두 가지만 이제 암기 기법도 가르쳐 드리니까 하는데요. 적산법은 원가 방식에 요게 세 글자죠. 그죠? 그럼 요거는 임대료를 구해요. 뭘 구한다?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적산법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시험지에 나왔는지 이따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적산법입니다. 원가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의 임대료 산정입니다.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가 적산 임대료라 그래요. 적산 임대료. 그러면은 식이 기초 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요. 그다음에 필요 재경비를 더해요. 필요 재경비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간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들어볼게요. 이건 임대료를 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15층짜리 건물이 15억이에요. 자, 근데 갑돌이가 1억밖에 없어요. 그럼 전체 층수를 못 사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만 5층을 사요. 그래서 얘가 이 들어간 금액을 기초가액이라 그래요. 그럼 얘가 돈이 안 나갔어요. 주머니에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원가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대율은 이제 은행 이자 정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이율이 나와줘야 돼서 5%인데, 자, 5%는 10%의 반이에요. 1억에 10%는 1000만 원이죠. 반 500만 원이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필요재정비를 뺐어요. 필요재정비를 더했어요. 더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가산한 게. 그래서 뭐 사정보정을 가한 게 아니라 필요재정비를 가산해서 구해서 만약에 2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적산 임대료가 우리가 7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얘는 딱이 산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산법이 나오면 적산법은 가격이다, 임대료다.
늘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적산 기기필. 이건 만기하세요. 그럼 기가 무슨 과액이죠? 기초과액. 무슨 이율을 곱해요? 이거를 환원이율이라고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환원이율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환원이율이 아니라 기대율이 나와줘야 되고, 필요정비를 뺐어요? 더했어요? 더했어요. 사정보정을 간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펜 들어보시면은, 자, 적산법이란 적산 기기필이죠. 그럼 기가 뭐죠? 기초가액에다가 무슨 이율을 곱해요? 기대율을 곱하고, 거기다가 수익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필요한 경비를 더했죠. 임대료 단위.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죠? 예전에는 뭐 기초가액이나 기대율을 물어보긴 했지만 지금은 잘 안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초가액은 그냥 예외도 있긴 하지만 그냥 내가 1억이 나간 기초가액이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고요. 기대율은 자, 지금 임대차에 들어가는 그 어떻게 돼요? 투입된 자본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비율이고요. 자, 이건 이제 금융시장의 이자율과 밀접하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고 혹시라도 자, 이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면 필요재경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자, 우리가 앞잡아서 감류, 조선, 대공정,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데, 자, 이거는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 끊겼어요. 그래서, 감류, 조선, 대공정인데, 자,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다 받으려면 무조건 다 더해서 다 받아야겠죠. 그죠? 그럼 감가상각 되는 것도, 건물의 감가상각도 어떻습니까? 그냥야 임대료에 포함이 돼. 포함이 돼서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거기 보시면은 책에 그냥 우리가 유리창이 깨졌다. 뭐 이러한 그 어떻습니까? 수익적 지출이 해당해서 포함되지만,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뭐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대수선비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율은 포함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이 조세공과라는 건 세금이에요. 세금. 그럼 이 세금은 재산세 같은 거는 포함이 돼요. 근데 법인세, 소득세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법인세, 소득세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게 되고, 그 다음 법인세, 소득세는 이제 소득세니까 경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않고. 손해보험료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그럽니까? 나중에 소멸됩니까? 그러면 우리 화재보험료 같은 것도 소멸보험이죠. 근데 우리가 임대인이 일정 기간 타먹는 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소멸성이거든요. 그럼 타먹고 또 타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소멸성 보험만 돼요. 무슨 성만 된다? 소멸성 보험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손준비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임대료를 안 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임대를 안 낼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손준비금이에요. 그죠? 임대료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금액. 자, 그래서 근데 들어가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냥입니까? 보증금을 받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임대료 까면 되겠죠? 보증금을 만약에 받는다면 이건 계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보증금을 안 받으면은 이 대손준비금에 대해서 미리,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못 받을 거에 대한 금액을 먼저 경비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실이 날 수도 있죠. 네, 공실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정상 운전자금 이자는, 운영자금 이자예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로서 고정자산세의 일시납입이나 종업원에 대한 일시상여금 등은 포함되지만, 우리가 취득에 관련된 이자는 제외되고요. 장기차입금, 건설자금, 자기지출자금은 제외되는데, 그냥 이건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끊겼기 때문에 아까 적산 기기필 있죠. 요것만 암기를 하세요. 그죠? 나중에 이제 4월달 가시면 제가 기출문제 특강, 기출문제 강의를 4월달에 하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건 요거 정의만 나오지, 이 어떻게 최근의 경향은 이 필요정비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 저번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1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1번이 기출이거든요. 11번이 맞나 틀리나. 11번. 저번 주 프린트 11번. 자, 제가 적산 기기필이라고 했죠.
그럼 기초과학에다가 기대를 곱했죠. 사정보정을 가했습니까? 필요적용비를 더했습니까? 필요적용비를 가산한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적산법은 기기필이잖아요. 그럼 기초과학에다가 기대율을 곱한 건 맞죠? 예전에 기초과학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정보정이라는 단어는 여기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우리가 이 비교 방식이 나오지 사정보정을 가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필요적용비를 가산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최근 경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정의하고 산식만 나오니까 그 정도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 시험이 지금 벌써 31회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핸드폰을 뒤지게 되면 15회를 쳐보세요. 15회. 우리 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15회는 거의 합격생이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데모를 했어요. 데모. 그죠? 난 이 자격증 시험에 데모한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건교부가 옛날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어떻습니까? 전경들이 막 있는데 아줌마 부대들이 막 이렇게 아줌마 부대 막 이렇게 하니까 경제 어머 이렇게 하면서 15회 추가 시험을 또 봤어요. 원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번 뒤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렵게 안 돼요. 그죠? 그러면서 감정평가가 10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6, 7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확 줄었죠. 그럼 그냥 이다 나올 때가 정해져 있다. 적사법은 여기까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그 전에 나왔던 것도 머릿속에 써서 다 강의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저도 이제 한 20년 되는데 안 나온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이거 해도 못 맞힐 걸 알고 있거든요. 적산 기기필에도 못 맞힐 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제원들은 그렇게 난이도를 높이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개론 합격만 하면 됩니다. 합격만 하고, 혹시라도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집이 나와요. 아마 이 저자분도 좀 오래되셨기 때문에 선배고, 우리 강의경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젖어 있어요. 15 이전에. 그 자기가 있을 때 막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막 하니까 문제집에서 그분이 쓰시면은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출제 빈도는 높다 낮다 낮고 요거 위주로 그냥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론을 전체적으로 넓히지 마세요. 넓혀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40문제 나오면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만점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뭐, 그죠? 뭐 90점 평균 맞아갖고 합격했다고 뭐 신문에 나옵니까? 저는 그 자동차 면허 시험장에서 제가 99점이 한번 맞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자존심이 있었고 나도 한번 1등 한번 해보려고. 근데 딱 순간 박수 한번 치는 거 끝나고 저는 그 이상부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뭐 99점 맞았다고 해서 평균 그 사람 뭐 어떤 돈 법니까? 아니야. 이 사람 다 중개사 못해. 그냥 간단히 그냥 딱 합격해서 60점 맞은 사람 더 잘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합격 위주로 가죠.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냥이에요. 6과목을 해요.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분산 투자해야지. 뭐 개론이 제가 개론 좋아하는 건 알아요. 근데 하루 종일 개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넘겨볼게요. 524페이지입니다. 524. 그래서 그 강사들이 이제 조금 자신 있는 강사들이 왜 그러냐면 전 자신 있어요. 감정평가도 강의하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가 느낌이 오거든요. 그냥 끌어서 가시면 되는데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교 방식에서 이 비교 방식은 가액을 산정해요. 가액. 가액을 산정하는 게 자,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가 적어야 돼요? 거래 사례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래서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 거래 사례를 가져오는 게 동일수급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 안에서 가지고 와요. 동일수급권에서. 그 사례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수급권 내에서 가지고 옵니다. 동일수급권. 그래서 대상이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이고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 지역이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또 사례거든요. 자, 그럼 대상 부동산의 시상 가격을 비중 가격이라고 그래요. 이 비중 가격은 비교해서 준하거든요. 유추해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유추 가격. 자, 그러면 사례를 가져가요. 사례를. 그래서 임대 사례예요, 거래 사례예요? 임대 사례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따 거래 사례라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거래 사례 가격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 이게 사례 가격입니다. 사례. 사례 가격이고 내 대상 부동산의 시상가액을 구하는 거죠. 대상 부동산의. 자, 그래서 얘가 1년 전에,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거래 시점이라고 하고 얘를 기준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기준 시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점 수용할 때 따라해보세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시점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어가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산식이 있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그래서 원래 사정보정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사정보정. 뭐 반드시 사정보정이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시지계면으로 외우시거든요. 시점이 똑같아요. 시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시점을 수정할 수도 있죠. 시점을 수정하고요. 시점을 수정하고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인근 지역이 있으면 되는데 유사 지역이 있으면은 지역 요인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하죠.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요. 비교하고 또 그 안에서도 인근 지역 안에서 이 개별 요인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개별 요인을 비교해요. 개별 요인 비교. 그래서 면적까지 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 기법이 따라해보세요. 사시지계면 면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죠? 사시지계면.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들어가 볼게요. 그 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따 체크해야 될 텐데 일단 엄지 거래 사례를 먼저 찾습니다. 이따가 찾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정보정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찾고요. 우리 규칙에서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를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요거를 가치 형성 요인 비교다. 요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예요, 가격이에요. 우리가 가액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여기까지. 자, 그럼 펜 들어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지금 의 있어요, 의.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자, 중간에 보시면 임대 사례예요, 거래 사례예요. 그다음에 사정 보정이라는 게 있죠. 시점 수용이 있고 가치 형성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는 게 있잖아요. 임대료입니까? 가액입니까? 가액이죠. 그래서 사시지계면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거래 사례 자료에 채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위치 유사성, 물적 유사성, 시점 수용 가능성,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찍어드린다면 먼저 오른쪽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부터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사례에 대한 자료의 채택 기준인데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죠. 그럼 사정 보정을 한다는 건 그 특수한 사정을 개입한 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따 문제를 풀 때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게면 평가를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어요.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은 사례의 특수성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포함되지 않는 사례를 선택해야 되죠. 그냥 물을 비춰줘보세요. 그러나 사례가 없는 경우 사례 부동산의 거래에 게재된 특수한 사정이 개별적인 동기 등의 사정 보정이 가능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선택이 불가능해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물프린트.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프린트에 갑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같이 볼게요. 거래 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거래 사례에 됩니까?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채택할 수도 있습니까? 채택하시고 있죠. 이게 15회 때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정 보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사례는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면 무조건 평가를 못해요. 그죠? 그럼 평가하는 사례가 축소되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능합니까? 그럼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채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원래 원칙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래 사례에 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왔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채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조건 개대되지 않는 거래 사례라는 이어야 된다는 것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절대 평가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입니까?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채택할 수 있습니까? 채택할 수 가능하다면 채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져가세요. 만약에 뭐 모의고사를 이제 외부에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아마 내게 되면 아마 요거에 대해서 낼 거예요. 그죠? 내고요. 그다음에 자칙에 보시면 위치의 유사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칙에. 자칙에 위치 유사성 쓰셨죠? 그럼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은 뭐냐면 위치의 유사성이에요. 위치의 유사성. 자, 그러면은 위치 유사성은 자, 일단은 그냥입니까?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죠? 그냥 가까이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잡아드리면 위치 유사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은 두 번째 유사 지역 즉 동일수권 내의 거래 사례로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동일수권 내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지 그 외에 있는 걸 가져오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물적 유사성이라는 게 있죠. 물적 유사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면 물적 유사성은 뭐냐면 물적으로 유사해야 돼요. 만약에 사례 부동산이 목조 건물인데 대상 부동산이 석조 건물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적으로 유사한 부동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별 요인이 비교 가능해야 된다는 거는 사례 부동산의 구조, 물리적, 기능적, 상태, 설계, 설비, 용도 이런 것들이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배분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이제 끊겼긴 했는데 일단은 뭐 어차피 감정평가를 좀 넓혀본다고 하니까 이 배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시면요. 배분법은 물적이 유사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배분법은 뭐냐면 자 배분법은 사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사례 가격을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왜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복합부동산이 자 이렇게 있어요. 복합부동산이 자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가 복합부동산인데 사례 부동산이 복합부동산이에요. 근데 대상 부동산은 나지입니다. 나지 얘는 건부지고 근데 지금 토지만 똑같아요. 그럼 물적으로 똑같아요? 물적으로 달라요? 다르죠. 그런가요? 그래도 평가가 가능하다는 게 얘예요. 왜냐하면 얘는 자 사례 자료를 구할 때 우리가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이 있는데 자 전체가 1억이면 건물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빼면 토지가 얼마죠? 4천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4천을 사례를 잡았죠. 그럼 얘도 4천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안 됩니까? 물적 유사성이 어떻습니까? 아니래도 될 수도 있습니까? 될 수도 있다는 거. 사례를 넓혀보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거예요. 사정 보정이 개입됐더라도 그냥입니까?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형이 동생한테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물적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아야 원래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가다 찾았는데 다르다면 안 되면은 평가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럼 평가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동일하진 않지만 이 토지만 동일하다면 이 전체에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걸 따라서 공제 방식이에요. 공제 방식으로 빼주고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격 구성 비율로 1억에서 얘가 70%고 얘가 30%예요. 따라서 30% 비율 방식 그럼 비율로 가격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비율 방식으로 30%가 차지한다. 그러면 1억에 30%는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교가 불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배분법도 좀 끊겼습니다. 요즘. 그죠? 근데 이제 많이 넓히니까
또 다 안 하면 저를 갖다가 또 아, 쟤 아무것도 모르는 애 아니야? 그럴까 봐 하는 건데 티낸 건데 요즘 이것도 끊겼어요. 배분법 있어요? 어느 쪽 있어요? 그럼 거래 사례가 대상 부동산과 동용의 부동산 부분만을 포함하는 복합 부동산의 거래 사례를 선택했죠. 그럼 대상과 다른 유형의 가격을 공제하여서 하는 게 따로 공제 방식. 1억에서 6천 빼니까 4천이잖아요. 그 배분법은 그 대상 부동산과 유형을 달리하는 거래사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사를 활용 범위를 넓혀준 거죠. 그래서 거래 사례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억에서 6천 빼면 4천 남죠. 따로 공제 방식. 1억인데 70% 30% 비율 방식. 그렇게 해서 가져가세요. 그죠? 만약에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럼 자칙이 아까 물종사성에 배분법에 의하여 사례를 선택할 수 없다 있다 있죠. 그죠? 암만 다르더라도 일부분만 같으면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다음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은 우리가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는 1년 전건 되는데 30년 전건은 신뢰가 없잖아요. 시점 수정이 가능하려면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대상의 기준점 사이에 시간적 유사성이라는 게 있죠.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막 30년 전 거는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기에 보시면은 아까 대표성이 좀 없는 거는 어떻게 돼요?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죠. 가족 간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하는 매매라든지 아니면 뭐 당사자 간의 편의에서 매매가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가 사정 보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이제 매매 사항에 대한 시장 사항이 아니라 매매 사항이 잘못됐을 때 매매 조건이 읽어볼게요. 사정 보정이란 가격이 산정에 있어서 수입된 거래 사례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논의가 개재되어 있거나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었을 때 그런 사정이 없었을 거로 가격 수준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무슨 보정이라고 하나요? 사정 보정. 그래서 매매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정하는 거고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대상 물건만을 보정할 때는 대상을 보정하고 사례를 할 때는 사례를 보정하는데 둘 다 보정할 수 있어요. 3번에 사정 보정치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밑에 식을 보세요. 자, 항상 이따가 보겠지만 문제 계산 문제를 푸지만 자, 항상 대상이 올라갑니다.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 올라가요. 대상 부동산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례가 내려가요. 사례 부동산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플러스가 우세, 마이너스가 열세. 플러스가 우세, 마이너스가 열세. 그래서 대사. 그럼 항상 사례 가지고 그걸 갖고 우리가 그 계산하기 때문에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상자를 어디서부터 윗상자로 가세요. 아래아자다, 윗상자다, 윗상자로 가세요. 그죠? 그러면 이 사례는 아래아자죠. 그죠? 그럼 거래나 아래나 비슷하죠. 비슷하고 해 그냥. 그러면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이 항상 올라간다는 걸 머릿속에 두셔야 이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대상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시점 수정치,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따라해보세요. 시지변.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시지변으로서 지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밑줄쳐 볼게요. 시점 수정합니다. 자,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과 기준점에 서로 달리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률을 거래 가격에 곱해서 기준점의 가격으로 수정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 이게 안 나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보세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년 전에 거래됐다는 거는 1년 전이죠. 그럼 기준 시점을 거래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디귿번에 가시면은 조금 어렵지만 시점 수용이 완료됐다 그랬죠. 그럼 완료됐으면은 그냥입니까? 기준 시점으로 돌아왔습니까? 들어왔는데 아직은 정상화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럼 아직은 대상이다. 아직은 사례부동산이다. 사례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 수정이 완료되면 기준시점에서 아예는 사례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거래시점과 기준점이 시간적 불일치하더라도
자, 만약에 1년 전이라도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살고 계신 데가 아파트 가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시장상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시점 수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수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그 지수법은 거래 시점을 기준점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시점 수용치가, 시점 수용치가, 사례 가격이 있으면은 이걸 곱해요. 자, 그래서 항상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이 기준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시점의 지수를 거래시점의 지수로 나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이슈화되는 게 주가지수잖아요. 코피스 아세요? 코피스. 코스피. 코픽스가 아니라 코스피 아시죠? 지금 코스피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입니까? 굉장히 떨어졌습니까?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스피가 지수라는 건 뭐냐면 지금 1600대로 떨어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상장을 합니다. 그걸 거래를 100으로 잡아요. 그죠? 근데 20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로 떨어졌죠. 그럼 2000포인트에 됐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20배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보다. 얘기해 봐요. 그럼 1600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16배로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죠.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거래 시점을 만약에 100으로 놓고 기준점이 200이면 2배 뛰었다는 거거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래 시점을 항상 100으로 낼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시점 수용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R의 N승인데, 자, 이것도 이제 계산 방식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은, 자, 사례 토지가 1억인데, 만약에 집가가 10% 상승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1을 곱하죠. 몇 점 1을 곱한다? 1.1. 그러면 1억 1000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나왔냐? 1. 집가 하락이에요? 집가 상승이에요? 마이너스겠어요? 플러스겠어요? 플러스고 0.1을 한 다음에 1년이니까 1승이죠. 그래서 1.1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변동률 적용법 갈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라는 게 있나요? 자, 요게,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제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지역이 인근 지역에 있을 때와 유사 지역에 있을 때, 지역 요인 비교와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갖고 따져요. 자, 그러면요. 들어보세요. 자, 인근 지역이 강남역이고요. 사례가 없어서 역삼역으로 갔어요. 그러면 강남역이 더 상권이 좋거든요. 그죠? 그럼 그럽니까? 이 지역이 더 유리합니까?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 많죠. 그런가요? 그럼 점수를 매기면 얘가 100점이고 지역 요인이, 얘가 만약에 80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요, 유사 지역은 지역이 달라요. 그러면 지역 요인을 비교합니다. 근데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지역이 같습니까? 그럼 얘도 100점이고 얘도 100점이거든요. 그럼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생략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요, 개별 요인은 달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유사 지역은 그냥요, 지역 요인을 해야 돼요. 개별 요인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오른쪽에 어떤 게 시험 문제냐면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사례 부동산의 인근 지역일 경우는 지역 요인 비교는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개별 요인만 비교를 해요. 그런가요? 근데 유사 지역은 어떨까요? 유사 지역은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요약집도 그냥 우리가 원장님을 얘기해서 하나 한 것만 나와서 우리 오전 강의 선생님이 하는 걸로 그냥 하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좀 팁을 드린다면 나중에 문제집 때 암기 노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거기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방법에 보시면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계종평으로 암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의 지계종평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종평, 자,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에요. 그러면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인데,
자, 종합적 비교법은 종합적으로 봐요. 자, 볼게요. 만약에 사례가 있고요. 대상이 있다면, 자, 사례가 대상보다 어떤 조건에 플러스 10%가 우세할 수 있고, 얘가 얘보다 5% 열세할 수도 있죠. 그럼 그냥이에요. 종합적으로 봐요. 종합적으로 보는데, 평점법은 점수를 매겨요. 비교 항목마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왜 요새 그 미스터 트로트 보는 거 있잖아요. 왜? 진하고 뽑는 거 있잖아. 난 안 봐도라도. 그거 보고 계셔요? 공부는 안 하고 보고 있어, 씨. 그러면 만약에 미스 코리아를 뽑아요. 그러면 진선미를 뽑을 때 집에서 보는 거는 그냥입니까? 굉장히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럼 평점, 종합적 비교법은 개인마다 같을까요? 다를까? 달라요.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낮는데 평점법은 심사위원이 항목별로 봐요. 그럼 평점법이 그냥이요. 점수를 매기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그럼 평점법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 비교법은 사례의 지역과 개별 요인을 그냥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평점법은 그냥입니까? 점수를 매깁니까? 그러면 미스 코리아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몸매, 그죠? 뭐 얼굴, 마음 이거 매길 수 있잖아요. 그냥이야 조건에 따라 달라. 그럼 비교 항목을 보다 보면 더 정확도가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식과 이제 총화식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하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문제로 확인하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치고 주시고 제가 문제를 풀어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쫙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세부적으로 갈 거지만 요 문제 하나만 풀게요. 너무 많이 풀면 또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자, 일단 이거는 원래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나오기 전에 나왔었는데 편의지 공시가가 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례예요. 사례. 사례가 만 원이고요. 만 원이다. 제곱미터. 자, 그러면서 여기서 기준점의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하라면 자, 지금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기준시점까지의 10%라고 되어 있죠. 그럼 몇 점 몇을 곱할까요? 자, 분위기 안 좋아요. 아까 여러분들 왜 10% 기억나세요? 그럼 1 플러스 0.이니까 몇 점이면? 1.1을 곱해버려요. 맞습니까? 10%에다 야간 펜치를 하세요. 10%에다. 제가 시킨 대로 해요. 10% 있어? 그럼 10% 나왔다? 그럼 몇 점 몇? 1.1을 곱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5% 나왔어. 5%. 나봐라. 나봐. 2.05. 2.05. 1.05. 1.05. 1.05.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10% 나오면 1.1. 그죠? 1.1. 20% 나오면 1.2. 30% 나오면 얘기할 때까지 간다. 40% 나오면 5% 나오면 잘한다. 그래서 53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아직 안 했지만은 가시면은 문제 확인하기 보시면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거기에 532 개인마다 틀려가지고 찾는 게532 그러면 거기에 박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우리가 세 번째 줄에 집가 변동률이 5%로 돼 있죠. 얘기해 몇 퍼센트 몇 점 몇 오 잘한다. 어? 무슨 말 알겠어요? 이제 알았어. 이 퍼센트가 나오면 바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죠? 물론 뭐 우리가 만약에 2년을 갖고 따지면 2승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변동률을 그냥 우리가 그 2015년 1월에서부터 10월 24일까지 두기 때문에 퍼센트가 나오면 몇 점 몇을 곱할지 생각해 보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요. 10% 나오면 5% 나오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체크를 하셔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다 흥분하다 왔어? 아까 528페이지 하다 왔지? 알았어. 10% 나왔지? 몇 점 몇? 1.1. 이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집가변동률이 그냥 됐다라는 자체가 됐으니까 그냥 1년을 기준으로 간 거죠. 근데 만약에 2년 동안이라면 2승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지가 변동률이 됐어서 10% 됐다는 거는 그냥 1승으로 해서 1.1로 곱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까 만 원에다가 몇 종목 면수 곱해요? 1.1을 곱하면 되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1.1 곱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인근 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다? 그럼 인근 지역은 무슨 요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 요인을 비워갖고 개별 요인만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례가 올라갔어요? 대상이 올라갔어? 대상. 어떻게 알았지? 일상자니까. 대상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표준지가 밑에 깔리고 대상 토지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수님? 그러면은 숫자가 다른 것들만 찾으셔야 돼요. 백백 말고 숫자가 다른 거. 그러면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만 숫자가 달라요? 핵심 조건이 다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승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곱해요. 곱해서 아까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가고 표준지가 내려가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가로지권의 표준지가 100이죠. 대상이 얼마예요? 80이 이렇게 올라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0.8이 되겠죠. 얼마가 된다? 0.8.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틀려요? 잘한다. 핵심 조건이 있어요? 그럼 100이 내려가겠죠? 그럼 얘는 대상 토지가 얼마예요? 110이니까 1.1로 곱하시면 되는 거죠. 곱하는 건 계산기가 해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는 자체는 지역 요인이 1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 원에다가 1.1, 0.8, 1.1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9,68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웃는 이가가 주어고, 못모 보다가 100으로 잡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53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따 문제를 풀어드리겠지만, 거기 보시면은, 문제를 확인하기에 밑에 두 번째 개별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532페이지 문제를 확인하기에 박스에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개별 요인. 형광펜. 형광펜 칠하라고. 칠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는 표로수 구해줬잖아요. 대상 토지 가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습니까? 대상 토지가. 얘가 주어예요.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비해라는 것은 이제 그 보다라는 거예요. 비교 표준지에 비해라는 것은 얘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그냥이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이 조정이 돼요. 은느니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럼 아까랑 틀린 건 아까는 박스로 쳤는데 이건 지금 지문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가로 조건이 있어요? 가로 조건 찾았습니까? 그럼 가로 조건이 몇 퍼센트 열세? 5% 열세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냥입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그럼 표준지를 100으로 잡아요. 얼마로 잡는다? 그러면 대상 토지가 100에서 그냥이야 5를 까. 그럼 5를 까게 되면 95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0.95. 0.95를 곱하라는 뜻이에요. 상승식으로. 그런가? 그럼 다시 해봐. 그럼 뒤에 보면 환경 조건이 있어? 환경 조건은 몇 퍼센트가 우세해야 돼? 20%. 지금 보고 있나? 그럼 환경 조건은 대상이 몇 퍼센트 우세? 20%가 우세하죠? 그런가요? 그럼 항상 표준지가 밑에 깔리죠? 그럼 대상이 주어가 되잖아요. 대상 토지가 조정이 되죠. 그럼 대상이 환경 조건이 몇 퍼센트 우세?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00에다가 20을 하는 거죠. 그럼 1.2가 되겠죠. 얼마 된다? 1.2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랑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저자가 해 놓으신 게, 아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자. 다 풀어보자, 그냥. 자, 지금 일단 이건 따로 공시지가 기준법. 일단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비교 표준지가 공시지가가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얼마라고요?
이게 아까 요 200만 원을 사례로 가지고 와요. 그런가요? 200만 원. 아까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200만 원을 사례로 가지고 오고 제곱미터당 단가를 자, 이, 아까 했어. 5% 상승했지? 몇 점 몇? 바둑 까먹네 또. 1.05죠? 미치겠어. 한 적었어 진짜. 그때 1.05죠? 맞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가 인근적이니까 개별로만 보죠. 그러면 자, 기장이야 대상 토지 가가 있어. 가. 아, 얘가 조정이 되는 거야. 날봐. 캡 보지 말고 날봐. 얘가 주어야 얘가 대상 토지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비교 표준지 B라는 건 비교 표준지 보다라는 건 비교 표준지가 100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된다? 그럼 그냥이야 100이 내려가. 내려가고 대상이 조정이 돼요. 화이팅. 뭐가 조정이 된다? 대상이. 대상이 주어니까. 그럼 대상 토지가 얘보다 몇 퍼센트 열세? 그럼 5를 까는 거예요. 95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0.9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대상 토지가 환경 조건이 비교 표준지 비해서 몇 퍼센트 우세? 그럼 120이 되잖아요. 그럼 1.2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까 1.0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0.95 곱하기 1.2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드시 출제가 돼요. 아까 그 문제 아니면 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갈게. 따라서 공시지가 규준법. 그럼 일단 공시지가를 먼저 찾으세요. 200이죠. 형광펜치라서 200에다가. 형광펜 좀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셨어요? 투자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 5% 있어요? 네, 네. 그럼 몇 점 몇 곱하는 것이고? 1.05 곱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용 요인이 그냥요. 인근 지역이에요. 그럼 지용 요인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100분의 100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개별 요인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어가 대상 토지 가가 주어예요. 그런가요? 그럼 그냥요. 대상이 조정이 돼. 비교 표준지 비해라는 건 비교 표준지가 100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교 표준지의 비해라는 것은 비교 표준지를 100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아니 그렇잖아. 야 얘가 쟤보다 똑똑하대. 그러면 비교 표준지보다 대상 토지가 똑똑한 거 아니에요. 더 어렵나? 미치겠네. 얘는 가만히 있고 쟤를 조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비교 표준지가 100으로 잡는 거죠. 얼마로 잡는다? 100. 그러니까 100이고 거기에 비해서 5%가 더 나을 수도 있고 10%가 더 우세할 수도 있다는 건 100에서 까고 빼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동영상 보신 분도 그냥이요. 얘가 주어예요. 대상 토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당연한 게 이제 비교 표준지는 주어가 될 수 없는 게 비교 표준지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로 조건이 5%면 5% 까면 되고 열세면 20% 우세하면 10으로 더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염두에 빨리 이제 하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5%는 몇 점 몇 곱했죠? 1.05죠. 20%는요. 그렇죠. 20%가 우세라면 상승을 한 거잖아요. 빨리빨리 계산이 돼요. 나중에 분수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저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출문제 특강을 가게 되면 4월달에 이런 문제를 이제 해서 몇 개씩 풀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중요한 건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올라가고 주어가 조정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뭐 비해, 뭐뭐 보다라는 건 항상 100으로 잡는 거죠. 아시겠죠?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529페이지로 가시면은 529페이지 가시면 저번에 했었던 거예요. 거래사례비교법의 장단점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나라가 거래사례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가시면 장점이 현실적이고 실장성이 있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실질적이고 설득력이 풍부하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어떨까
갑순이 예를 들었잖아요. 옆집 아이인데 연하를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송우석이야. 그런데 25살인데 연봉이 5억이야. 그냥이야 비교할 수 있어. 설득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 다 설득력이 강해요. 설득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단점은 어떻게 돼요? 1번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교회라든지 시청은 시장성이 있어요? 시장성이 없어요? 공공용 같은 건 원가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사시지계면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지식과 경험 판단에 의해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 편차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주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2년 전은 호황인데 지금은 불황이 될 수도 있죠. 이걸 내가 프린트 됐잖아, 저번에. 그럼 이런 극심한 경우에 신뢰성이 좀 유용합니까? 저하됩니까? 저하된다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비교 방식을 쓰기 때문에 거래사를 비교할 장단점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밑에 임대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어요? 자, 근데 거래사례예요? 임대사례예요? 자, 이걸 이제 지우긴 아깝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준 가격이겠어요? 비준 임대료겠어요? 임대료고 사례 거래 사례겠어요? 임대 사례겠어요? 임대 사례고 사시지계면이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갈게요. 지금 529페이지 임대 사례 비교법 있어? 자, 임대 사례 찾아. 임대 사례. 거래 사례야, 임대 사례야? 임대 사례고 사정 보정 시점성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똑같죠? 그다음에 임대료를 구하고 거기 나오는 건 유추 임료다. 비준 임료다. 이렇게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임대사례 비교법의 선택도 아까 거래사례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양가로 5번에 계약 내용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 그러면 계약 내용을 비교할 수도 있죠. 그렇게 가시고 자, 임료의 구분이라는 요것도 요즘은 끊겼습니다. 20년 전에.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나중에 가서 좀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했던 요 비교 방식은 아까 계산 문제 두 가지 있죠. 공시지가기준법도 내용 나가겠지만 그 두 가지를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두 가지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이 좀 안 나와 있고 그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랑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 기출 갔을 때 문제를 그 공시지가 말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또 풀어드릴게요. 그 가기 전에 항상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자, 은느니가라는 대상 토지가 주어죠. 그럼 그냥요, 주어가 조정이 돼요. 대상이 조정이 돼요. 대상이 5% 열세면 까고 우세면 더하고 표준지라는 자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지에 비해 보다라는 거 항상 100으로 잡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두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 없지만 531페이지 가시면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이건 조금 제가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